네, 안녕하세요. AP 투자연구소의 윤설무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북한약품 전일에 이어서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알아보게 될것 같고요. 코드번호는 003000입니다. 현재 시각 21년 1월 18일 월요일 1시 51분을 지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일단 좀 이슈가 있었죠. 주말 사이에 이슈가 있었던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게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일주일에 거의 3, 4회 정도 영상을 꾸준히 리뷰를 하고 있는데, 뭐 종목이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뭐 관계없이 저 같은 경우에는 리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실질적으로 조금 저는 약간 중립에 대한 포지션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다시 내려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같이 볼수 있도록 할것 같고요. 일단 뭐 최근 저도 보안약품 요즘에 뭐 이런 종토방 가서 뭐가 나오는지 좀 지켜보고 있고, 그 다음에 좀 주요 1월 15일이면은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나왔던 뉴스인데, 네 이걸 못 봤어요 제가. 네, 금요일날 레보비르의 미 FDA 임상 이상 신청이 완료가 되었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금요일날이면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졌어요. 음봉 마감했으니까. 일단 간단하게 읽어보게 되면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로 개발 중인 레보비르의 FDA 임상 이상을 신청을 했다. 그래서 공식적인 입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수 없다지만, 부항약품의 정통한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임상 이상 신청이 완료된 상태이며, 현재 FDA의 승인 여부를 기다리는 중이다. 그래서 레보비르의 미국 임상 이상 신청과 관련한 내용은 향후 공식적인 절차를 마무리한다면 그때 발표할 것이다. 그러며 레보비르의 코로나 치료제로서 임상 등 진행은 순조롭게 진행 중인 것으로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임상 이상을 진행 중이고, 이달 중으로 이제 환자 모집이 완료될 전망이고, 많이 늦어졌죠. 추가 임상은 레보비르의 약효를 더욱 확실히 검증하기 위해 진행이 된다. 추가 임상 대상자는 40명은 기존 중증 환자 대상에서 경증, 중증증 환자 대상으로 임상 시험 대상자를 확대한 것이다. 레보비르는 이제 기존 약물을 다른 정증 치료제로 재활용하는 약물 재창출 방식으로 개발되고 있는 항바이러스 제고, 약물 재창출은 안정성이 검증된 기존 약물을 활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바로 임상 이상부터 진입 가능해 개발 기간이 단축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는 상당히 나쁘지 않죠? 네, 이런 거에 또 그거 그러면은 임상 이상에 대한 신청을 했으니, 그게 승인 여부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런 기대감이 나올 수는 있는데, 주가가 다시 밀렸어요. 그때 예전에 이제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그때 언제였죠? 최근에 북한약품 같은 경우에 3일 전, 네, 3일 전? 3일 전에 어떤 분이 추매해 보려고 지으려고 했었는데, 또 몰라, 네, 권태환님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네,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일단 뭐 어쩔 수 없죠. 네,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과연 이 저점을 좀 지켜주느냐 아니면은 못 지켜주느냐, 이 매수세 같은 경우에는 나름 의미 있으면 이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구간은 맞죠. 근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게, 이게 어렵게 돌파를 했으면은 이런 구간들은 이탈이 안 나오고 올라가는 게 좋다라는 관점이었는데, 그러지 않았죠. 네,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이 저점을 테스트한다든지, 아니면 저점을 살짝 이탈한 뒤에 저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시나리오도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일단 기준점이 되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좀 정확하게 봤는데, 정확하게 봤어요 제가. 네, 북한약품의 1시간 차트로 보시게 되면은, 일단 뭐 굳이 뭐 어떤 매물대를 볼 필요보다 지금 추세선 정도만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추세 구간 트렌드만 좀 참고를 하고 있고, 좀 내려온다라고 해도 이런 구간을 좀 지켜주는가에 대한 관점으로 보고 있는데, 네, 그 다음에 이후에 이런 매물대에서 좀 지지받아주고 이렇게 가주는가에 대해서 보고는 있는데, 지켜봐야 되겠죠. 이런 구간이 실질적으로 지켜주는지, 그 다음에 좀 그런 관점에서 어떤 장대 양봉이라든지 아니면 최소한의 양봉 정도는 확인을 할 필요는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트렌드가 좀 지켜주는지만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일봉으로 본다라고 하면 한이 정도? 네, 이 정도니까. 그렇게 이격에 일단 왔어요. 만약에 오늘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한 24,300원 정도? 네, 24,300원 정도인데, 네, 조금 기대는 하고 있는데, 좀 지켜봐야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지금 조금 아쉬운 거는, 그러니까 이게 개별적인 모멘텀이 될수 있는가에 대해서 봐야 될것 같고, 요즘에 코로나 치료제주들이 뭐좀 무너지는 흐름도 관찰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종목들 중에서도 코로나 치료제들 종목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많이 무너지는 종목들이 많이 보여요. 네. 그런데 뭐 버텨주는 종목들도 버텨주긴 하는데, 그래서 쉽사리 예단하지 않고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첫 반등이 이제 강하고, 이제 두 번째 반등, 뭐세 번째 반등도 하고 있는데, 가면 갈수록 그 매수세는 좀 약해진다는 게 특징이죠. 예. 지금 보면은, 조금 턴어라운드 하기 위해서는, 자, 보세요. 첫 번째 반등, 두 번째 반등이 약했어요. 그리고 저점이 깨지니까 또 반등은 나오죠. 저점이 깨지면 또 반등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근데 반등의 세기가 어느 정도로 형성이 되느냐가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좀 아쉬운 점이라, 주가 흐름에 있어서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은, 뭐 반등은 나올 만한 자리에서 계속 나온다. 근데 다만 반등의 세기가 약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를 바꿔줄 수 있는 어떤 무언가의 모멘텀과 그다음에 주가 흐름이 필요한 시점인데, 개인적으로는 거기를 지켜주면은, 뭐 그래도 약한지언정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반전이 될 만한 실마리를 찾으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구간이 좀못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는 조금 힘들어지겠죠. 네. 다만 좀 약간 힘들어질 수는 있는데, 지켜주길 기대해 봐야 되겠죠. 지금 네. 부안약품 같은 경우에는 굳이 뭐 어떤 매수 관점이다, 매도 관점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 지켜주길 바라면서 보는 게 맞다라는, 들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이런 식으로라도 주가 흐름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여기는 저항을 뚫어내지 못했어요. 저항을 뚫어내지 못했고, 그만큼 매수 거기를 터치하지도 못했습니다. 매수세가 그렇게 강하다라고 보기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과연 이번 미 FDA 임상 이상 신청과 그런 결과가 어떻게 주가에 반영이 될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상 부관약품에 대해서 리뷰를 간단히 해봤고요. 네. 주봉 같은 경우에는 좀 양봉이 필요한 시점인 맞죠, 지금? 네, 지금 시점에서는 양봉이 좀 필요한 시점이고, 네. 거의 되돌림을, 저그 12월 달에 나왔던 양봉을 거의 되돌림, 시가까지 위협을 하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이제 어느 정도 양봉이 필요한 시점은 맞는데,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번 주까지. 네, 이상 부안약품에 대해서 리뷰를 마치게 될것 같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에서요.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웹사이트 상단에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로 갈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은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시죠? 그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네,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1월 14일, 1월 15일, 그리고 오늘 1월 18일인 월요일, 계속해서 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시 30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볼 수가 있고요. 주말 사이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 그리고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시가 되면은, 네, 9시가 되면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IT센이라는 종목이 추천이 나왔고요. 현재가 5,25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5,400원, 그리고 손절가 5,050원으로 대응합니다라고 이제 목표가와 손절가가 같이 제시가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볼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